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심 시스템을 도입하며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발생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도 36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국민들의 공문을 사고 있는 어린이집 사고.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네. 그 차량의 아이들을 방치한 사고뿐만이 아니죠. 예. 네. 뭐 지난번에 이제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네, 네. 결국 이제 그 폭염 속에서 이제 아이가 갇혀서 그렇죠. 이제 끝내 이제 사망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운전기사도 있었고 인솔 교사가 이제 아이가 다 내렸는지 이제 확인을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담임 그 보육교사가 아이가 이제 결석을 했으면 이제 집에다가 연락이라도 했으면 이제 뭐 확인이 됐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잘못된 것이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결국은 이제 굉장한 그 폭염 속에서 차량이 굉장히 이제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데 네.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고 이제 그 사건 외에도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폭행 또 그로 인한 사상들이 일어나서 그런 그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학대 상황에 의한 사고 이런 사고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죠. 예. 물론 뭐 수많은 어린이집 가운데 뭐 극히 일부적인 이제 사례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과가 너무 이제 치명적이라는 건데요. 그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이제 공분을 느끼는 건 이제 그 점입니다. 예, 예. 왜 그 인솔교사나 운전기사가 그러니까요. 확인을 맞습니다. 못 했느냐 예, 내렸는지 예. 그리고 왜 담임교사가 출석 여부를 체크해서 그 가정에 알리지 못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망 경위도 그 폭염 속에서 차량을 이제 한번 이제 시험을 해봤더니 한 두세 시간 만에 그 온도가 한 40도 내지 50도 아, 올라갔군요. 밖의 기온은 한 30, 한 5, 6도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폭염 속에서 이제 막 몸부림치다가 아, 아이가 정말. 결국 사망에 이를 걸 생각하면.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분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사고에 대한 관련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네. 그걸 의무화해서 만약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료나 뭐 이런 걸 매기게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차량 맨 뒤에다가 벨을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 벨을 이제 시동 끄는데 연동시켜서 차의 시동을 끌려면 맨 뒤에 가서 벨을 눌러야 시동이 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의무적으로 이제 예, 뒤에 예. 가게 하는 것이죠.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설치 비용도 얼마 안 든답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학 차량에 이제 그 벨을 설치하면 이제 시동 이제 다 도착해서 시동을 끌려고 하면 기사가 맨 뒤로 가서 그걸 누를 때 이제 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이제 이번과 같은 그런 안전사고는 이제 예방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울산 성민이 사건이라고 이제 재수사에 대한 이제 국민 청원이 이제 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2007년도에 일어난 네. 그 당시 이제 23개월 된 성민이에 대한 그 아. 사망 사건인데요. 예, 예. 이제 성민이 아버님이 이제 그 이제 소득도 몰로 다니느라고 이제 결국 24시간 돌봄 서비스에 아이를 맡겼죠. 네. 형제를 맡겼어요. 그 성민이는 23개월이고 성민이 형은 이제 한 6, 7세 된 어린 아이 둘을 맡겼는데 이 성민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원장 부부도 처벌을 받곤 했습니다만은 네. 이 학대 정황 뭐 상처도 많이 났었고 또 실제 사망은 장이 파열돼서 아.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그 의사가 그 당시 얘기하기를 성민이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 장이 파열된 상태에서 한 2, 3일 정도 지내다가 이제 결국 사망하게 이르렀는데 네. 이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2, 3일 동안에는 그 장 파열로 인한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아, 생각을 아이고.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 형은 이렇게 울면 또 맞을까 봐 애를 계속 지동생을 안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러서 그 형의 경우도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그렇죠. 받아서 예, 예.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뉴스가 그 당시에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성민이 사건이 이번에 문제된 것은 이번에 그 폭염 속에서 차량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국민적 공분이 정말 커지니까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돼서 네.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조사해달라. 물론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재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네. 이번 그 동두천 사건이 얼마나 그 국민적 분노가 크면 맞습니다. 그 성민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 재조사해달라 이 내용이 결국은 이 30 뭐 몇만 명까지 청원이 일어났다는 걸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저출산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됐는데요.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젊은 부부들이 육아와 또 직장 문제를 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하려면 네. 결국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이가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야 되죠.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를 돌본다는 게 결국 힘은 들지만 별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뭐 가령 이제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애를 키워도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지금 힘들고 그렇다고 그렇죠. 무슨 굉장히 칭찬받거나 뭐 그런 일은 아니고 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든데 전혀 모르는 이제 보육교사가 모르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보육교사의 처우도 상당히 이제 열악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도 좀 좋아지고 이래서 보육 환경이 좀 좋으면 이제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아동 학대에 대한 발견 시스템도 만들어서 지금 신속하게 발견해서 그래서 요새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저 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또 이웃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이는 결국 부모가 이게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남이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보육교사도 훈육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다 이런 마음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대한다면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양육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본분 또 책임을 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이란 인물이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제사를 집내하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또 버림받는 그런 예가 있듯이 성경의 정신은 약한 자 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부족한 자를 돌아보는 게 성경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먼저 본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 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예. 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이제 성경 말씀처럼 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이제 보육 교사들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동 학대 또 어린이집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또 많이 줄어들겠죠. 네. 네. 국민적인 분노가 막 치솟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들도 이제 예방 교육에 나서고 또 움직임들이 이제 또 활발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안전사고나 이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들은 이제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또 네. 도로교통법도 이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통학버스에 대한 표준 매뉴얼도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라든지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특히 이번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너무나 그 이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기사라든지 인솔교사라든지 또는 담당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양육을 하고 또 보육을 한다고 한다면
예,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게 모여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고 또 국민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이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다라는 이 생각만을 맞습니다. 갖고 있다면 예. 예, 상당히 많이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또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예. 또 책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노인들 일자리 문제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서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네. 나라에서 지원을 하면 네. 더 좋지 않겠는가? 네.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책임과 본분에 대해서 네. 또 피차 입장을 바꿔 어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